최현수 씨의 미담을 진짜? 네. 그 어려운 걸 발굴했어요. 네. 아니 인연이 있으세요? 네. 직접 뵈지는 못했지만 이제 네. 그 올림픽 때 한창 이제 중국 선수들이랑 마찰이 일어났을 때 네, 네, 박명수 씨가 라디오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그 중국 선수들 반칙한 거에 대해서 되게 따끔하게 얘기를 해주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그 SNS에 욕을 먹고 있을 텐데 이제 되게 좀 이제 재밌었던 댓글은 막 오늘 밤 반칙왕 나야나 막 이런 거 있었고 예, 그 나머지 이제 중국어라서 좀 읽지는 못했지만 되게 막 좀 그런 건 재밌기도 하고 이제 좀 속상한 부분도 있었는데 마침 박명수 씨가 따끔하게 혼내주신 덕분에 제가 마음의 위안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. 예.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 이후에 박명수 씨도 같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. 전 세계 그분들 전 세계 계셨던 분들이 선수한테 달렸던 글들이 박명수 씨한테 댓글이 만 개가 달렸어요. 대박이다. 댓글이 만 개가 달렸는데 천만 다행인 것은 네.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. 아 그럼요. 그런 거 없어요? 자 중국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어요. 예 예. 아하. 제가 이제 어떤 그 중국분들을 뭐 폄하한 건 아니고 아, 그럼요. 네. 네. 좀 공정하게 네. 예, 이렇게 맞아요. 좀 경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네. 예, 좌우 재지도 않고 네. 야 무섭게 인구가 많잖아요. 만 개가 달려요. 만 개가 정말로. 그리고 이제 그 악플을 단 분들도 네. 제가 이제 중국말을 못 읽을 줄 아니까 네. 똥 같은 거 있잖아요. 못 알아보니까 마마 똥 그걸 이거를 그냥 똥바닥을 만들어 리얼로 리얼로 이제 글을 혹시라도 중국어를 모르실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칼 똥 쓰레기 막 내가 너 살리려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아이고 참 좋습니다. 사실 그 피겨 스케이팅은 우리 그 김연아 선수 때문에 네. 네.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아이스댄스라는 종목은 상당히 좀 생소한데 여기 혹시 그 차이가 좀 있나요? 그 아이스댄스하고 네, 어떤 그렇죠. 차이가 있나요? 뭐, 싱글은 like 점프가 매력이고 또 댄스는 like 스토리텔링하고 연기 같은 게 like 스토리텔링 나이가 스토리텔링 아니 제가 꼬부시라 할게요. 지금 영화를 하는 좋아요 좋아요 얘기하세요. 좋아요 좋아요 Yeah, so storytelling, you know, like. Okay. Oh. 그래가지고 아이스댄스는 그런 게 매력이고요. 스토리텔링. 얘기를 하다가 이게 까먹었네요. 뭘 얘기를 해야 될지. 차이. 네, 네. 갭.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갭. 차이가 갭이에요. 여기저기 똥을 조금. 똥을 던지세요. 여기 좀 막아주세요. 저기 쓰레기. 아니 칼. 좀 무서웠으면 좋겠습니다. 이라서 칼을 했어요. 아니 어쨌든 그 아이스댄스라는 종목이 사실 간단하게 봤을 때는 이게 점프라든가 이런 동작이 조금 예, 없는 건가요 아이스댄스는? 네 아이스댄스는 그런 건 없고 막 퀴즐하고 뭐 리트 이런 네, 네. 맞아요 맞아요. 그리고 스토리텔링이 좀 있고. 네 스토리텔링. 네. 아, 근데 민유라 씨도 원래 피겨 하시다가 아이스댄스 온. 네 맞아요. 아, 그러신 거예요? 저희가 그 6살 때부터 스케이트를 탔거든요. 네. 근데 그때는 제가 김연아 언니처럼 이렇게 싱글을 하다 가 이렇게 댄스는 같이 하다 보니까 댄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. 그래서 막 싱글 할 때는 막 울면서 하는데 댄스 한다고 할 때 막 싱싱 날아다녔었거든요. 아니 근데 싱글 할 때는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? 아 점프하기가 싫어가지고. 네 점프가 싫더라고요. 네 이렇게 이 공연하고 막 이렇게 표현력 같은 거는 제가 그 자신 있는데. 있어서. 네. 근데 점프는 자신 진짜 없었거든요. 아.